한 주간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양주시가 경기도 공공의료원을 유치했는데요. 정성호 국회의원이 공공의료원의 개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공공의료원 유치를 확정 지은 직후 SNS를 통해 이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며 국도비 예산도 적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힘을 모으고 국회에서 정부 협조를 얻어 공공의료원이 하루빨리 개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용태 국회의원이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을 만나 포천과 가평의 교육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경기 북부 권역의 인구 감소를 막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교육발전 특구는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정책에 녹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임 교육감과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 설립, 폐교시설에 대한 투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의정부 지역 국회의원들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과 만났습니다. 박재 국회의원은 당원들과 함께 의정부 제1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인사했는데요. 박 의원은 모두에게 넉넉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전통시장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강 국회의원도 의정부 제1시장과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을 방문해 시민들과 만났는데요. 이 의원은 고물가로 어렵지만 오랜만에 가족들과 만날 생각에 마음만은 풍성하다며 시민 여러분이 계시기에 이번 명절도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